안녕하세요.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유튜브로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2023년 1월 2일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닐라 국제공항관리국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마닐라 공항에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50분에 처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면 중단되었던 시스템은 오후 4시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80편 이상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아 268편이 취소되었습니다. 7대는 다른 공항으로 이동했고 7대는 연착되었습니다. 승객 5만 6천여 명이 영향을 받아 공항이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도쿄에서 마닐라로 오던 비행기는 다시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구식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고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7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사고는 전기 공급 장치인 UPS 한계가 고장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전기와 연결되었을 때 220V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380V의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장비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트론과 솔라는 1월 1일 LPG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페트론은 킬로그램당 4.2페소를 인하했고 자동차용은 2.35페소를 인하했습니다. 솔라는 일반용 LPG를 3.09페소 인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국가가 많은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리핀 국민들이 확고부동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과 영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필리핀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힘쓰고 연합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심카드 등록제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기,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폰을 훔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부는 새해 맞이 중에 폭죽 사고가 85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21일에서 1월 1일까지 폭죽 관련 부상자는 1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162명보다는 15%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의 256명보다는 46% 감소했습니다. 전체 사건 중 64건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16건이 비사야스에서, 12건이 중부 루손에서 발생했습니다. 49명은 손 부상, 41명은 눈, 20명은 다리, 14명은 머리, 11명은 허벅지, 6명은 가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71명은 길거리에서, 62명은 집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방서는 12월 24일에서 1월 1일까지 8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160건보다는 44% 줄었습니다. 대부분 화재는 전기 관련이었고 주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담배도 화재 원인 세 번째입니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배선을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191개의 무니시팔에는 소방차가 없거나 소방서가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조만간 핵발전소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단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임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발전소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지시한 바 있고 현 마르코스 대통령이나 사라두테르테 부통령은 모두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핵발전소 도입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필리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5%, 2040년까지 50%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라이징 파이팅 연맹과 계약을 맺고 2023년에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의 격투기 단체입니다. 새해 전날 일본 사이타마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필리핀의 뉴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